뭐냐 진짜? 어? 뭐냐고. 야, 앉아봐 일단. 뭘 앉아. 일단 너무 막 몰아치지 말라고. 사람들 약간 나 좀 창피하니까. 그러니까 이제 하다하다 바람까지 펴? 어? 그러니까 미안하다고. 내가 너랑 만나는 10년 동안 백수처럼 놀고 먹고 한 것도 내가 다 참고 10년 동안 내가 오빠 옆을 지켰어. 알지? 알지. 근데 바람을 핀다고? 어? 제정신이야? 사실 너도 연애 초반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. 아 진짜 열받게 하네. 내가 뭐가 달라졌는데? 어? 내가 돈 너보다 많이 받은 거? 그거 얘기하는 거야? 어? 하여튼 남자가 쪼잔해갖고 진짜. 말이 어? 나와서 말인데. 얘기나 들어보자. 뭐 하는 연애 초반 때는 너도 약간 청순한 스타일이었잖아. 근데 지금은 그냥 청바지 그냥 뱃살 때문에 그 단추가 그냥 벗겨질 것 같다고. 장난하는 거야 뭐야 진짜. 뭐 연애 초반 때는 사실 너도 나한테 얘기 많이 피웠잖아. 근데 지금은 너 그냥 말보로만 많이 피잖아. 말보로 레드. 야 조용해. 나 사실 너 애교 많이 피워가지고 귀여워서 사귀었는데 지금 맨날 말보로만 피고 있고.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나한테? 바람 펴놓고? 너 어? 여기 솔직히 들어오기 전에도 담배 피고 들어왔지. 근데 그 연애 초반 때는 너한테 향수 냄새밖에 안 났거든? 근데 지금 너한테 우리 큰아빠 냄새 난다니까? 큰아빠 냄새 난데. 우리 큰아버지 그 특유의 냄새가 나. 조용히 얘기하라고. 조용하라고. 그니까 나도 솔직히 남자니까 그렇게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야. 나도 미안, 진짜 미안한데. 아 그래서 어떤 여잔데? 어? 뭐 하는 여잔데? 그냥 저희 직장 동료야. 직장 동료? 어? 그래. 그 예전에 말했던 그 뭐야 신입사원 여자 그 사람 말하는 거야? 어? 그 사람이지? 아니라니까. 뭘 아니야. 그래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데? 아 뭐 그런 걸 물어봐 진도까지. 아 어디까지 나갔냐고 얘기해보라고. 아 그냥 손만 잡았어. 손만 잡았다고? 그냥 손만 잡았어. 손만 저기 뭐야 대통령 선거하는 후보들 저기 압수하고 다닌 것처럼 손만 잡았어. 내가 너 몰래 잘 때 내가 핸드폰 앨범 보다가 둘이 옷 다 벗고 있는 사진 내가 봤거든? 어? 손만 잡고 잤다고? 그냥 옷 다 벗고 손만 잡았어. 그냥 손이 시려웠어 그냥. 나 진짜 그냥 못 넘어가겠으니까 그 여자한테 여기 좀 오라 그래. 내가 좀 어떤 여자인지 봐야겠어. 빨리 전화해서 불러. 나도 이런 말 하기 조금 그랬는데 오늘 너한테 다 보여주고 용서 구하고 이 사람 만나려고 내가 여기 카페 근처에 기다리라고 했었거든? 그러니까 너무 놀래지 마. 안 놀랐다니까 빨리 부르라고. 어? 나도 진짜 어떤 여자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으니까 어? 빨리 불러. 네 비니 씨. 아 여기 제가 말하는 카페 있죠? 맞은편에. 네 그쪽 카페로 지금 와주세요. 네. 그거 왔다? 아 언제 온대? 왜 이렇게 안 와? 아 네, 다 왔대. 아. 안녕하세요. 아 저 죄송한데 저 남자친구 있어갖고요. 죄송해요. 아 남자친구. 어 왔어. 뭐야 오빠 아는 사람이야? 아는 사람이냐고 친구냐고. 아, 뭐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안정빈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. 어?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라고. 그러니까 오빠 좀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봐.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? 어?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너 말고 만나는 사람이 이분이라고.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만난다는 거야? 아저씨라니. 오빠 누가 봐도 아저씨잖아. 뭐가 아저씨야? 아저씨란 말 좀 그만 좀 해.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일본식 초밥집 운영하는 그런 아저씨같이 생겼다니까. 그런 아저씨야 딱 봐도. 아, 진짜 그 좀 젊은 저녁도 듣자 하니까 너무 거북스럽네. 정신 차려. 저기요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. 에? 왜 끼어드시냐고 그쪽은. 듣기 거북하다 그랬어요? 거북하죠. 네? 거북이요? 늙은 거북이처럼 생겨갖고 말이 많아. 야. 늙은 거북이처럼 생겨갖고 말이 많아. 야 김정현 그만해. 언제는 나 이렇게 올린 머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잔머리 내려오는 거 그거 좋다고 그랬잖아 오빠. 잔머리... 이게 자연스럽고 이쁘다며. 그래 너 잔머리 귀여워. 충분히 귀엽고 충분히 저기 아이유 느낌 있고 그래. 근데 우리 정빈 씨도 잔머리 하면은 뒤처지지 않아. 정빈 씨 저기
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? 그래갖고 밤 11시에 하루 종일 굶다가 밤 11시에 한 끼 딱 먹고 자정 넘어서 새벽 1시에 또 한 끼 딱 먹더라고. 얼마나 잔머리가 있어. 이 잔머리랑 그 잔머리랑 같아? 그거는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고. 오빠 정신 차려 진짜. 왜 그래? 저보고 뭐 잔머리 잘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? 아니 뭐야 어제 콩콩 쑤셔가지고 그 PRC 떴어요. 검사 다 했어. 음성 PRC라뇨? PCR? 진짜 PCR 그래, PCR 음성 오빠. 떴어요. 저기 어르신 몸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좀 쉬세요. 어디 뭐 사우나를 가시던. 야, 몸이 뭐, 많이 안 좋아 보이거든. 나 만나는 그치? 사람한테 어르신이라니. 나보다 한참 연하셔. 네, 괜찮아요. 제가 사과드릴게요. 야, 참. 네. 뭐 현수 씨 보고 참는 거예요. 진짜 황당하다 오빠. 오빠는 언제 나 이런 하얀 피부, 어? 이런 청순한 이미지 이게 좋다며. 좋았지. 너도 하얀 피부에 하얀 그 이미지가 좋아. 근데 우리 정빈 씨도 얼마나 하얀 이미지가 강한데. 하얀 세치 봐봐.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너 말고 만나는 사람이 이분이라고. 얼마나 청순해. 나 진짜 이거만 보고 있으면 뭔가 신성한 느낌? 뭔가 산속에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? 머리 주위에 구름이 떠 있는 느낌? 봐봐, 옆에 구름이 떠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너 말고 만나는 사람이 이분이라고. 정빈 씨, 저 이거 진짜 염색하면 저 바로 헤어질 거예요. 아, 와이 경우를 칭찬을 합니까? 부러워. 아, 나 못 살겠다. 아유, 뭐 칭찬을 많이 합니까? 나 부끄러워 죽겠네. 진짜 설악산에 진짜 흰 눈이 내린 것처럼 너무나 하얗고 청순한 이미지. 이 새치는 진짜 정말 저는 와우. 다시는 염색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우, 칭찬하지만 나 이거 붕 뜨겠다, 나 진짜. 와, 이러노.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. 나 진짜 더 이상 보는 게 너무 힘들거든. 알았어. 그러니까 내가 헤어져 줄게. 헤어져 주면 되는 거지 오빠. 그래 좀 고맙다. 네, 오빠 말대로 내가 헤어져 줄 테니까 내가 다음 달부터 오빠 집 월세 냈던 거 있지? 그럼 다음 달부터 안 내줄 거고. 오빠 보험료 정말. 지금 당장 내가 해지할 거고. 오빠 내가 다음 달에 차 사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? 그 차 예약해놨거든? 그것도 내가 다 취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. 아, 정연아 왜 그래? 아, 그래도 저기 월세는 다음 달까지만 해줘. 너 진짜 양심도 없다. 바람까지 피는 것까지 해달라고? 아니 저기 정빈 씨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아, 스트레스 받으셔서 세치 나셔도 괜찮아요. 몸 안 좋은 거 아니, 들어가세요. 정빈아 그래도 미안한데. 정빈아라니. 아, 미안. 정연아 미안한데 저기 정빈 씨 잠시만요. 뭐 스트레스 받아도 돼요. 머리 세치 더 나눠도 돼요. 정연아. 네. 정연아 월세 다음 달까지만 내주면 안 되냐? 아, 됐다고. 저 애정도 시원시원하네. 애운데도 아니고 시원시원해.